자,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새롭게 한번 복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화선지를 이렇게 문진을 통해서 이렇게 쫙 핍니다. 이렇게 화선지를 쫙 펴고 구김없이. 그리고 먹물을 종지에 많이는 하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먹물을 자르 놓습니다. 자, 놓고 그 다음 준비된 물 그리고 접시 우선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붓을 이렇게 물에 충분히 담그고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닦아줍니다. 아, 걸레가 하나 있어야 되네, 그죠? 아, 걸레 대신에 그림을 먼저 그렸던 방금 다 쓰고 남았는 이런 파지를 이렇게 종이 납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물기를 이렇게 자를 수 있으니까요. 자, 걸레도 괜찮고 파지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물을 묻혀서 어느 정도 물그릇에 물기를 짤고, 그래도 물기가 많다 싶으면 파지에 약간 붓등 뒤쪽입니다. 뒤쪽을 약간 이렇게 해가 물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넋을 찍을 때도 앞쪽만 이렇게 살짝 푹 담그면 안 됩니다. 앞쪽만 조금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여기 접시에 이렇게 앞쪽 진하게 뒤에 연하게. 자, 이렇게 농남이 접시에서 만들어지죠. 접시는 항상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농남 만듭니다. 농남. 물기가 적으면은 물기 좀 많이 하고, 물기가 많으면은 걸레라든지 바지에 물기 자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하고 새우. 자, 게는, 자, 그러면 농남 연습에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자, 등딱지. 일단 게의 등딱지 모양이 약간 납작합니다. 붓을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크니까 이렇게 붓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딱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농남도 이루어지고요. 자, 이렇게 등을 하고 그 다음 물기가 빠졌죠. 약간만 물기를 붓겠해 주고 앞쪽에 먹을 조미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집게다리를 약간 돌리듯이 붓끝을 돌리듯이 이렇게 그립니다. 자, 한 개가 있으면 한개 이쯤 있으면 됩니다. 이쯤 있어도. 자, 붓을 약간 돌려서 합니다. 자, 물기가 만약에 많이 퍼져나가면은, 자, 미리 우리 준비됐는 파지를 이렇게 눌려주면은 물기가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묻었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자, 약간 띄어지는 부분은 그 집게다리에 여기에 관절 부분,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 다리. 다리는 다시 여기서 앞쪽에 물이 부족하면은 붓끝에다가 약간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약간 하고 앞쪽에 약간 진한 걸 먹을 또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물기가 많으면은 걸레라든지 파지에 이렇게 물을 닦아줍니다. 자, 물 충분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 다리는 이야기했죠. 요 반턴, 요 위에서 타지 말고 여기서 요한반 정도까지만 만들어주고, 반 조금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 긋듯이, 자, 여기서 선을 이쪽 긋습니다. 자, 약간 굵게 긋습니다. 자, 살이 꽉 찾는 느낌. 서로 겹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개를 긋습니다. 크기가 좀 다르죠. 물론 집게다리 가장 크고 그 다음 되는 겁니다. 다시 앞쪽만 약간 물이 다 닳았을 때는 다시 접시에 가서 약간 이렇게. 자, 아직까지 접시가 깨끗하죠. 근데 접시 저번 수업 시간에 보니까 막 접시가 시커멓게 됐잖아요. 자, 그런 거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항상 접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연하게 할수 있고 앞에만 진하게 가지고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한 개. 자, 그 다음 거는 조금 작게.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물이 모자르면 다시 붓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같은 경우 지금 붓이 무신 남아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요거보다는 가늘게 하고 끝 처리를 아주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요거보다는 여기 가늘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끝 처리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 벌리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벌리는 식으로. 자, 서로 이렇게 모으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자, 얘는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다리를, 자,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이어버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도 좀더 뻗어보게, 뻗어나가도록 쫙 하겠습니다. 항상 붓을 할 때는 야보다 그다음 가늠입니다. 그리고 붓을 다 썼는 걸 물기도 적당하게 지금 없습니다. 여기다가 집게를 걸어줍니다. 연하게. 자,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한 걸, 아주 진한 거, 먹집시에 있는 아주 진한 걸 끝에만 탁 칠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찍고 탁 됐습니다.